안녕하세요. 나홀로간다TV 오늘은 욕지도 탐방을 위해 통영 중화항에 왔습니다. 통영항, 삼덕항 등 욕지도에 가는 배편은 많은데 중화항은 욕지도와 가장 가까운 항으로 직항으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연화도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20분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님은 현도로 개인 7,600원인데 차량평 정시 승용차 기준 22,000원이 추가됩니다. 대승선권 구매 시 신분증은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욕지항입니다. 출발할 때 중화항에는 비가 조금 내렸었는데 지금 날씨는 화창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왼쪽편 도로를 따라 제일 출렁다리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차량을 이용해 욕지섬을 둘러보지만 간혹 저처럼 차량 없이 산행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저기 제2출렁다리가 보이는데요. 나중에 다시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입니다. A, B, C 순으로 해서 섬 절반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욕지항으로부터 도로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카페도 있고 욕지섬의 특산물인 고구마로 만든 고메도넛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메도넛 한 개에 3,000원인데요. 방금 만들어낸 따끈한 도넛 3개를 샀습니다. 카페 맞은편으로 제일 출렁다리 펠리칸 바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제꼬닥, 제는 제, 고개를 의미하고, 고닥은 구덩이로 우묵하게 생긴 골짜기를 의미한다네요. 제2출렁다리로 가는 해안가 산책 코스입니다. 카페 이름이 고래강정인데요. 강정은 바위벼랑 끝이라는 뜻으로 바위벼랑에 파도가 치면서 만들어지는 포말이 마치 고래가 숨을 내쉴 때 흰 물줄기를 뿜는 것 같다고 해서 고래강정이라고 합니다. 욕지도 7대 비경에는 제일 출렁다리, 고래강정, 사며도, 옥섬, 비렁길, 펠리컨바위 등으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제3출렁다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3출렁다리에서 한참을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오면 만나는 욕지섬 모노레일입니다. 2021년 11월 사고 후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시설물들입니다. 모노레일 하부순 광장에서부터 1.2km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 새천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욕지섬 산행을 위한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기 아래에 방금 지나온 새천년 기념공원이 보이네요.
이곳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아마 욕지섬 최고의 전망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욕지섬과 주변 바다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모노레일 상부승강장입니다. 저기 높은 곳이 욕지섬 최고봉 천왕봉인데요. 정상은 국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석 옆하 위에 조선 숙종대 통제사 이세선이 다녀갔다는 암각문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 탓에 많이 훼손되어 글자를 바로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태고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저곳 쉼터에서 좌측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4시 20분 배를 예약했지만 3시에 연화도를 경유하는 배를 타고 중화항으로 돌아갑니다.